30대 초반을 성형수술과 시술로 얼굴을 항상 갈아엎으면서 지냈죠. 안녕하세요.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. 제가 그렇게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자유로운 삶, 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는 합니다. 그런데 저 스스로 나쁜 생각에 얽매일 때가 제일 참 괴로워요. 나와 남을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, 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열등감과 자만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제 마음을 볼 때마다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많이 화끈거려요. 그런 화끈거리는 일이 굉장히 뭐 드물게 오냐?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수시로 오고 그래서 마음이 수시로 괴롭습니다.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걸로, 또 외모로, 병원에서 일하면서는 일을 누가 잘하냐, 나이를 먹으니까 누가 또 돈을 잘 버냐, 뭐 그런 걸로 항상 마음속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랬습니다. 이제 뭐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결심은 항상 금방 날아가 버리고 또 아무도 쉴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속에 가시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.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30대 초반을 성형수술과 시술로 얼굴을 항상 갈아엎으면서 지냈죠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외모가 중간이 됐든 보통이 됐든 아니든지 간에 제 스스로 이제 보통 정도가 됐다는 생각이, 이제 보통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,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혜택이 있었는데요. 제가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저의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. 저는 그것도 성장이라고 생각해요. 남들은 그걸 비웃을지도 모르지만요. 그때 이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아,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?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일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.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? 사실은 뭐 설마 제 외모 때문에 인간관계나 업무적으로나 그렇게 뭐 잘 안 된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 생각이 제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았던 거죠. 외모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외모에 대해서 시술한다,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. 언제까지나 이 외모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사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우린 알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벗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싶어요. 남보다 못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면 이제는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나아진 게 생기잖아요. 또 나아진 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그게 또 다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얘보다 예뻐,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났어. 나는 얘보다 공부를 더 잘해, 또 돈을 잘 벌어,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.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나요? 저는 아니거든요. 내가 남보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꽉 채우고 사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일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낫다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끊임없이 채우고 다니는 사람, 그렇게 행동하는 일도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저 자신에게 또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나쁜 생각이 자꾸 나를 초라해지게 만들지만 한 발짝씩 또는 반발짝씩 걸어나올 수 있다고요. 자기 혐오와 자책으로부터요.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래도 뭔가 좋아질 수 있다, 난 해낼 수 있다, 조금이나마 작은 거라도 해냈다,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살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.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, 나도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, 그런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. 혹시 또 저 말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돕고 또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아로미 여러분, 사사사사사 좋아합니다.